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점포, 일명 명품 점포를 찾아갑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 명품 점포 맞죠? 어, 맞아요. 경기도와 맞지?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공동 인증하는 명품 점포는 전통시장 점포들 가운데 소비자를 시장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점포를 말합니다. 이 반찬 가게에서 판매하는 반찬들은 모두 신선한 재료 사용하고요. 화학 조미료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로 벌써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면 하루 종일 어떻게 아니 근데 잘 버무리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된 밥에 코가 아니라 저 다된 겉절이에 손이 하나 불쑥 들어옵니다. 그러더니만 대뜸 네. 맛을 네. 보는데 저는 뭐 갑자기 영문도 모르지 잔뜩 긴장했어요. 저분 누구예요? 누구세요? 아니 동료를 샀어. 오 그냥 맘만 사장님을 순식간에 의기소침하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신정 어머님입니다. 네 가게 창업자시라고요. 마늘 더 넣으시려네요. 조금 더 넣고 더 깨부숭이 조금 더 넣고 깨부숭이 조금 넣어요. 아니 마늘이랑 깨부숭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이런 과정을 겪는 데 있었거든요. 그냥 그만 주물러. 주물러. 자 이번엔 어떨까요? 예, 됐어요. 합격. 네 사장이 바뀐 지 10년이 어때? 넘었지만 반찬 맛은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혼나고 계세요? 네 계속 나오고. 별거 많이 넣은 것도 아닌데 맛의 깊이가 조금 더 생기는. 어 맛은 최고죠. 언제나 똑같은 맛. 변화가 없어요. 맛이 들쑥날쑥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안 오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엄마 맨날 들쑥날쑥. 네. 40년 넘도록 고직스럽게 와. 지켜온 어머니 손맛이 바로 이 가게가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비결입니다. 명품 점포에 선정된 이유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고 계절에 가장 맛있는 것들 위주로 반찬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나 밥이 좀 모질라게 생긴 것 같아요. 나 반찬 귀신이니까 반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정신하다. 먹고 싶은 건 다 남았습니다. 모자라요. 반찬 가게에서 김치도 빼놓을 수 없고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일 먼저 밥도둑 간장게장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탄성이 절로 나와요. 너무 맛있어.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상업적이지 않으면서 또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아까스럽고. 네, 앉은 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뚝딱 캐치했습니다. 예. 이 가게 반찬이 전부 밥도둑이에요. 그러게요. 예, 어머니 손맛을 이어받은 딸의 노력으로 명품 점포 와. 1호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시장에 저희 가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선정된 데가 많습니다. 찾아가 보세요.